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데일리의 댓글남 앤디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조국 아내에 이어 동생도 석방, 총선 승리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이어 친동생인 조건도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 석방이 결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예상한 듯 이후 총선의 힘이라는 문구를 지었다고 합니다. 조 씨 재판부가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조 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 처음 하는 일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일 것이라며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내세웠습니다. 뭔가 그대로 되어가고 있죠? 그럼 저와 함께 댓글을 보시겠습니다. 썩은 정권, 썩은 나라, 들어온 인간들, 죄인이 판치는 나라. 오, 좋아요가 3,742개가 달렸고 싫어요는 400개 정도가 달려있습니다. 자, 대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가 썩었다, 썩었어. 요란한 패잔병들 아닥해라. 싫어요, 좋아요가 7개, 싫어요가 34개입니다. 지네들이 미는 당이 아니면 그저 썩었다고 표현하고 저질스럽게 노는데 국민이 실망이다. 점점점. 말 한마디도 저질스러우니 그게 지금 국민의 의식이 퇴보되는 거 아니냐? 점점 더 퇴보하는 당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으니 다 쳐낸 거지. 국민이 그렇군. 자기가 욕을 하는 사람처럼 댓글을 달았네요. 이게 니들이 외치는 적폐청산이구나. 조국이 무슨 죄를 지음? 이거는 뭔 개소리지? 조국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어? 응?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썩은 정권 이명박근혜. 좋아요 8개, 싫어요 19개입니다. 아직까지 화력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이긴 건 이긴 건데 조국 패밀리는 벌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진짜 맞는 말만 했죠. 뭐 어느 정치적인 성향이냐,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대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 사람이 좋아서 막 그 사람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아 막 이래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똑같이 해도 그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18 욕 나온다. 돈 받아 처먹었네. 판사 조국 동생 조국 마누라 밤길 조심해. 사심이 들어간다. 아이 이거는 너무 감정적입니다. 이런 댓글은 별로 좋은 댓글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길로 빠지는 것 같네. 내가 살다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 살게 되다니. 아니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약간 뭐랄까 진짜 언론인의 입장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그런 시선에서 좀 기사들을 보려고 하는데 댓글이랑 개인적으로 제가 못 갖고 있어서 자격지심에 그러는 걸 수 있지만 그렇게 평등 거리던 최측근이 한 일이라고는 상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평등을 빼앗아 갔죠. 저는 그게 조금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순되고 굉장히 자신이 말하는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오셨던 거기 때문에 그걸로 되게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지지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짜뉴스. 도대체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뉴스면 가짜뉴스고 자기가 보기 좋아하면은 와 진정한 참된 언론 아 따봉 이런 거는 그만둘 수 없나요?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뽑으면 선거를 쳐 이기시던지요. 크크크크.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나갔습니까? 지지자들도 국민이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정당을 지지했을 뿐인데 무슨 뭘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있나? 아니 이 댓글은 뭐냐면 게임을 했는데 내가 널 이겼으니 넌 닥치고 있어라 약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자꾸 꼬우면 선거를 자꾸 아까부터 제가 저번부터 봤는데 자꾸 이 얘기를 좀 하세요. 선거를 이겨야지. 꼬우면 니들이 선거 이기든가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게 선거 진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다른 나라 국민입니까? 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생각을 좀 잘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KS 꼬면 선거 처 이기시던 지역에 관한 답글입니다. 이런 놈들이 자기한테 부당한 일 생기면 더 난리 크크크. 직권 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이다. 조 씨 재판부가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조 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 좀 읽자. 발견했습니다. 아주 조장러들. 이 기사가 정확히 9시 18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지금 첫 댓글, 첫 베스트 댓글도 9시 26분. 두 번째도 9시 28분. 근데 갑자기 2시간 만에 또 댓글이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게 바로 댓글 조작의 의혹입니다. 이 댓글을 보시면 분명히 링크가 걸려 있고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들의 약간 발빠른 그런 증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바로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정부에 안 좋은 여론이 안 보이게 댓글 조작하라고 트위터에 지령 내리셨네요. 요새 활약 별로지 크크크. 아 땡창 댓글 모음 열어서 댓글 개수랑 공감수 비교해봐라. 이게 왼쪽 놈들 조작 수준이다. 또 뒤늦게 나타났구만. 배대 볼 때 꼭 시간 확인해야. 끼어서 바로 배대 먹는 놈들은 배대 먹는 것들은 조작하는 인간들. 11시 17분 전으로 응응 3개가 나란히 올라있네. 요새 화력이 딸려서 5개에서 3개로 줄였나 보더라. 기사마다 티나는 배대 3개씩 있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비슷한 댓글이 딱 3개가 있어요. 베스트 댓글에 3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참 웃긴 현상이죠. 김미리 판사도 우리 법 연구회 끄덕끄덕. 이거는 꽤 그래도 분분합니다. 의견 차이가. 과학. 야스오는 과학 뭐 그런 건가? 하나회는 미통당 지지하는 군의 사조직 단체라고 척결했는데 좌파 정부에서는 우리 편이면 그냥 무사 통과네. 우리 법 아니고 우덜법이.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니냐? 이 기덕이야. 제목 장사 그만해라. 점점점. 이것들 진짜 썩을 대로 썩었네. 점점점. 재판장이 판단했겠지. 점점점. 그게 총선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기자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것들은 진짜 정치질 징그럽게 하네. 이거 미안한데 총선 승리의 힘이라는 거는 기자님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워딩입니다. 이게 누구 워딩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기사를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좀 쓰신 것 같은데 기사 좀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것들은 진짜 정치질 징그럽게 하네. 여기서 팩트가 아닌 게 뭐가 있죠? 여기서 여기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이 자기 생각을 넣었나요? 도대체 그냥 말을 지어내서 소설을 썼나요? 그냥 까고 싶어가지고 까신 것 같은데 바로 증거들 넘쳐나죠. 그리고 이처럼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당사자를 직권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범법자들이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설치는 세상, 정말 희한한 세상이 도래했다. 댓글을 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댓글 하나를 읽으려고 했는데 재밌는 댓글이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데일리 TV의 댓글남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